안녕하세요. 언제나 디자인을 연구하는 엄만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업은 콘솔 집어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피스를 준비했는데요. 치마나 바지나 다른 방식은 같습니다. 우선 심지를 부착해 주셔야 되는데요. 다대 테이프를 가지고 완성선의 중심에서 붙여오는데 지퍼 끝점에서 1cm 아래까지 붙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심지를 한 2cm 폭으로 잘라서 완성선의 중심에 붙여주셔도 됩니다. 심지를 붙이셨으면 지퍼 끝점에서 밑단까지는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박아 왔는데요. 이거 가름솔로 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퍼도 달기 전 다리셔야 되는데 이쪽 부분이 지퍼의 겉면입니다. 겉면이고 이쪽이 콘솔 지퍼의 안입니다. 지퍼를 열어서 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펴가지고 다리시면 됩니다. 이 말린 부분이 펴지게 다려주세요. 심지를 이제 붙이고 나서 지금 지퍼가 길어요. 제가 원피스 지퍼라서 긴데 중간에 실별뜨기를 해서 중간중간 맞춰가면서 박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실을 준비했습니다. 실별뜨기를 하실 때는 세로로 또 쉬지 말고 이렇게 홈질식으로 세로로 뜨지 마시고요. 조금 민감하게 달아야 되기 때문에 완성선에서 오쪽으로 이런 식으로 실별뜨기를 하면 이 부분이 끝점인 걸 완성선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한 개만 심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는 콘솔 오른발로 다셔도 되고 왼발로 다셔도 되는데 왼발로 다신다면 이 바늘 위치와 오른발의 위치를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이 바늘 끝이랑 바늘 끝자락이랑 오른발의 홈이파인 끝자락 이 일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요. 이 오른발의 이쪽 끝부분과 바늘이 이렇게 끝부분이 같이 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 것이 잘 맞지 않다면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바늘을 일단 이렇게 내려서 꼽습니다. 바늘을 이렇게 내려서 바늘이 꼽힌 상태에서, 밑으로 꼽힌 상태에서 미싱해 보시면은 이건 고무용인데요. 여기 밑에 말고 위에 나사가 있습니다. 그죠? 나사가 있는데 이거를 왼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려줍니다. 살짝 돌려가지고 다 풀지 마세요. 살짝만 돌려가지고 드라이버 가지고 이 위치를 노르발의 위치를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톡톡 쳐서 맞춰주시면 돼요. 이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바늘이 꼽혀 있는 상태에서요. 이걸 오른쪽으로 잠궈줍니다. 밑에 나사는 절대로 손대지 마세요.
지퍼는 이렇게 손잡이가 잡히는 부분이 것입니다. 이쪽이 아닙니다. 요거를 접어보면 자연스럽게 꺾이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 점을 표시해 주세요. 박으실 때는 여기 이렇게 여기 살짝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을 조준해서 박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신문지를 밑에 깔고 박으면 예쁘게 박을 수 있습니다. 이 콘솔 지퍼는 밑에서 잘라 주셔야 됩니다. 밑에서 잘라 주셔야 되고 위에서 맞춰 가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여기 위치 표시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꺾이는 선. 이 선과 옷의 완성선이 만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주치게. 봉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과 겉끼리 만났습니다. 신문지가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퍼 끝자락에 와서는 3단 정도 더 박으셔도 됩니다. 이쪽에 신문지는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깎여요. 버클링이 없이 잘 박혔습니다. 여기 아까 그 실표떼기 해놓은 부분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이렇게 지퍼에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여기 실표떼기 해놓은 부분과 여기 지퍼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지퍼 끝점에, 지퍼 여기 끝점입니다. 그죠? 끝점에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지퍼를 올려서 이 위치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위치를 표시합니다. 자, 올렸을 때 위치. 이제 지퍼를 다시 내려주세요. 지퍼 이 끝이랑 완성선이랑 맞으면 됩니다. 아까는 위에서 아래로 박았습니다. 지금 외발이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봉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끝점을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요 끝점. 끝점 잘 맞춰 주시고요. 신문지를 밑에 깔고 여기 지퍼 끝점에서 3땀, 4땀 더 박으셔도 됩니다.
여기 실표떡이 해놓은 부분이랑 지퍼 위치랑 맞춰주셔야 됩니다. 신문지는 떼어냈고요. 지퍼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 이렇게 위로 해서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퍼가 염선이 보이지 않게 잘 달렸습니다. 지퍼는 남아있는 거를 좀 잘라내시는 게 좋습니다. 완성선, 요 끝점에서 한 3cm 정도 두고 자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라이터로 이렇게 태워주셔도 되고요. 이 부분을 좀더 깔끔하게 하자면 바이어스를 쏴주셔도 됩니다. 바이어스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잘라내시면 됩니다. 안단 처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단은 제가 대충 박아왔는데요. 완성선에서 한 3cm 정도는 박지 않았습니다. 양쪽에 박지 않았고요. 지금 옷의 완성선입니다. 그죠? 옷의 완성선인데, 완성선에서 0.5 이쪽으로, 희접 쪽으로 나갑니다. 한 지퍼에 반 정도 되겠죠? 이렇게 0.5 나간 지점이랑, 여기 안단의 완성선이랑 맞춰서 핀으로 고정합니다. 이렇게 맞추신 후에 이렇게 완성선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서 박으신 후에는요, 지퍼를 이 안단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접습니다. 완성선 봉제하시면 됩니다. 끝에는 시접을 조금 날리도록 할게요.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시퍼가 잘 박혔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퍼 완성선에서 시접적으로 0.5 나간 지점과 안단의 완성선을 같이 맞춥니다. 같이 이렇게 맞춰서 양발로 박기가 좀 어려우시면 외발로 박으셔도 됩니다. 여기 선 따라 지금 쭉 박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박으신 후에는요, 지퍼를 안단 쪽으로 접습니다. 이렇게 안단 쪽으로 접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완성선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 선을 박으셨다면 끝에서 모서리는 좀 지접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쁘게 박혔습니다. 마지막 안단 처리는요, 시접이 지금 안단 쪽으로 이렇게 같이 향하게 있습니다. 같이 향하게 있으면 이 지퍼 끝자락까지는 누른 상침을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박는 데까지 이렇게 안단 쪽으로 시접을 가게 하셔가지고 0.2로 누른 상침 해주시면 됩니다. 지퍼의 마무리 다림질은 안쪽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자락도 포인트를 잘 맞춰줌으로써 지퍼의 끝이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고, 이렇게 오늘은 염선이 없는 콘솔 지퍼 달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